안녕하세요. 자, 중개 보수 한번 계산 문제가 이제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6번부터 자, 계산 문제 하나 정도는 꼭 나오게 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섯 번째, 요거 이제 90제곱미터. 자, 거기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기다 이제 뭐 0.5나 또는 0.4나 자, 이런 거 곱했을 때좀 이상한 답도 있을 건데, 자, 그거 찾으시면 정말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다 0.8 그러시면 아예 안 됩니다. 주택이었을 때 최대가 0.8. 만약에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0.9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0.9라는 포인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저기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85를 넘어갔습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보실까요? 여섯 번째 우리 갑은. 자, 갑은 이제 개업공사입니다. 자, 병에게. 그러니까 갑이 이제 매도인 될것 같고, 임대인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을 소유의 전용 면적. 여기 이제 전용 면적을 간단하게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다. 자, 요분 이제 임대인 90제곱미터. 자, 면적을 90제곱미터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90제곱미터.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곱하기 2를 할 건가, 그입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놓고 잘못하면 안 된다. 경시해야 됩니다. 자, 90제곱미터가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보시고,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 이제 이런 것들 아예 언급 있어도 벌써 85를 넘어갔습니다. 85를 넘어갔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이제 보증금 얼마 볼까요? 2천만 원. 그리고 아예 지금 뭐 2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아예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는 2년. 그러면 24번 받는다고 20에다가 그리고 24를 곱했습니다. 자, 근데 아예 지금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미 거의 뭐 10년도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 보수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이라고 12 곱하고 2년이라고 24를 곱하고 그걸 월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배가님은 70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만 원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해. 우리 병이, 병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갑으로부터입니다. 갑으로부터 한 사람입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라고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로 보시면은 뭐 상하수도가 어쩌고 부엌이 어쩌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0.49나라고 혼자 막 소설을 열심히 쓰실 겁니다. 저기 90제곱미터 안 보이냐. 이런 소리입니다. 함정이 많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로 보실까요? 아무 의미 없는데 보실까요? 자, 임차했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인데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전 집하고 똑같다. 게입니다.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 면적을 안 보면은 괜히 또0.4 그랬을 겁니다. 그건 85제곱미터 이하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70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90이다 그입니다. 완전 문제 다르다 게입니다. 자, 9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요. 벌써 그 90에서 요율 나왔다. 또 0.8도 헷갈립니다. 0.9 그죠? 0.9입니다. 0.9 여기서 답이 나올 건데 어디 가로를 째려보냐고 게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틀리고 또 0.4 해갖고 거기도 맞는 답이 분명히 볼 겁니다. 아주 좋다고 고르시면 나중에 틀릴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0.9 해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백화님은 70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100을 해보나 마나입니다. 2000 동그라미 두개더 치면 되니까. 그리고 또 2000 그럼 4000. 4000이면 5천만 원 이하. 그러면 70으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못 사는 사람한테 100다 받을래. 겨뒀어 확 보낸다고 합니다. 1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래도 교도소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마디 다음은 이제 10년 때립니다. 저 형이 그냥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70을 곱하니까 27에 14. 그러면 3,400. 자, 이걸 전자 계산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입니다. 정말 모양 빠집니다. 3,400. 자, 어려운 아주 괴로운 문제는 엄청 잘 푸는데 이걸 계산기 두드리십니까? 게입니다.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도 계산기 두드릴 거 없다. 게입니다. 거의 뭐 2차는 계산기 두드릴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괴로운 때문에 괴롭지.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3,400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율 얼마 곱한다고요? 0.95 게입니다. 0.9. 그래서 이제 그럼 0.9 그러면 3개 떨어지겠네 게입니다. 그럼 이제 3,400 그러면 34,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4가 아니라 9.
39입니다. 그래서 이제 49, 36이니까 3 올라갔네요. 39, 27이니까 30만, 그리고 그죠? 동그라미 3개 내려올 거니까 30만 6천원. 또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을소유 그런 거 보니까 임차인인가 봐. 갑으로부터만 했으니까 요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까지 딱 멈추세요. 그입니다. 그냥 중개 보수는 했을 때는 곱하기 1 하셔야 됩니다. 정신 줄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한 사람이니까 곱하기 하지 마세요. 그입니다. 자, 답은 바로 30만 6천 원. 그입니다. 자, 요 정도니까요. 정말 아예 여기다 4로 곱하시고 0.4로 곱하시고 안 돼요. 그입니다. 정답 틀려요. 90제곱미터 때문에.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제 135페이지 이제 7번. 뭐, 이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 감이 꼭 될 거고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업공사 이제 갑이 울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요거 살짝 한번 응용을 해봤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우리 시험 문제는 차이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걸 이제 뒤집어 봤습니다. 자, 매매를 중개했을 때 경우와 자, 이런 문제 정말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딱 이렇게 저 끝에 차이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빼봤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아예 국어 해석하다가 세월 내월 다 갔다고 합니다. 계산을 다 해놨는데 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해갖고 상당히 여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중개를 했을 그 경우와 그러니까 6천만 원의 매매 저 아래 매매율이 있으니까 계산해 보라고 저 0.5니까 합니다. 뭐 30만 원 나왔겠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럴 경우와 그리고 이제 갑이 이 주택을 뭐 매매계약서도 쓸 수가 있고 임대차 계약을 쓸 수도 있고 오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금으로 바꾸는 거 아니면 임대차 금액으로 바꾸는 거 실무가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입니다. 자,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얼마? 30만 원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곱하기 100 할 거요. 70 할 거입니다. 그렇죠? 70. 게입니다. 어차피 4,500이니까 게입니다. 금방 뭐 머릿속에서 금방 돌아갑니다. 70으로 낮춰 게입니다. 아예 의미 없다. 계약 기간은 게입니다. 24 곱하지 말어 게입니다. 임대차에 자 임대차를 중개했을 그 경우를 그러니까 중개했을 경우니까 금액 나오겠잖아요. 겁니다. 매매 금액 얼마 나오고 임대차 금액 얼마 나오고 근데 요거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매매 금액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금액 근데 갑이 또 을에게 그러니까 또 곱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에게 그리고 합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차이는 그거 빼는 금액이 바로 자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합은 합쳐봐 뭐 많이 금액 안 나올 거니까 계산한 게 안 써도 될 거니까 합치면 얼마 나올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7번 다음 잘 보실까요?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에 게임입니다. 매매와 정말 이게 무슨 우리가 이제 뭐 국어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 내가지고 무슨 정말 국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능형 문제라고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물어봐야 되는데 매매도 물어보실 거 딱 하나 끝내 매매 그러면 매매로 끝납니다. 근데 임대차도 또 물어보싶다는 겁니다. 뭔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지 이것도 아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심하게 응용해서 시험을 냈었다는 겁니다. 매매만 계산해봐 허전해 임대차만 계산해 그럼 이거 아나? 자 이러니까 이제 두 개를 물어보려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나올 것 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6천만 원이니까요. 동남의 숫자고 해서 8개 나오겠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얼마? 뭐 요를 주니까 0.5%죠. 0.5%입니다. 뭐 3개 없어지겠네. 6만 원만 남겠네. 그럼 금방 알 겁니다. 자,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바꾸고 0.1 떼버리고 5만 계산하게. 그러니까 1000분의 5가 더 편하게입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5, 6, 30. 30만 원 나옵니다. 30만 원. 자, 30만 원 나왔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와 그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를 또 중개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보증금 얼마? 그다음에 차임 얼마? 여기 1,500. 자, 1,500만 원. 요 놈은 가만 놔두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다 이제 월세 차임인데 얼마? 30만 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장 가고 곱하기 100하고 세월내월 다 가니까 4,500 나왔네 그러지 말고 70으로 바로 가 그입니다.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70. 개수를 좀 낮추라는 겁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개수는 70. 그럼 37에 21. 2,100만 원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도 해줄 겁니다. 2,100만 원. 그럼 여기 이제 얼마? 3,600. 3,600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숫자하고 해서 이제 36,000원 나오겠네. 입니다. 3개 몽창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곱하기. 그리고 또 요를 줄 거니까 아래 이제 0. 바로 이제 5. 0.5가 되겠죠. 입니다. 그냥 0.4는 그냥 함정이고 0.5%. 0.5%. 그러면 3개 없어지겠다.
5만 남겠다. 그입니다. 두 개 떨어지고 하나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5, 6, 30이고 3 올라갔고. 자, 5, 3, 15니까 얼마고? 18만 원.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요 차이는 이렇게 차이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만 원이 그때는 정답이었었고. 근데 여기다 뭐라고요? 합은 그냥 제가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합은 차이 열심히 계산해봐. 시험 문제는 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풀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4, 뭐죠? 그리고 보태니까 얼마? 총 48만 원입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겨야 되냐고 입니다. 세월이하고 다 가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합은 그랬으니까 48만 원. 매매를 계약했을 경우와 임대차를 계약했을 경우에 그리고 합은 이런 거니까 바로 얼마다? 48만 원 그입니다. 차이는 그러면 12만 원일 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정말 매매도 알고 싶고 그리고 아는지 임대차도 알고 싶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문제를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려고 이렇게 차이는 그리고 합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욕심쟁이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다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7번 아주 기가 막힌 머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8번도 한번 잘 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숫자만 살짝 바꿔봤고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다 합니다. 동일 세 번인가 아니면 동일 세 번 아닌가 매매만 그랬으니까 임대차 저기 3번 같은 거 매매만 그러면 그쪽으로 아예 그냥 저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3번 4번 아예 의미 없고 그입니다. 매매만 계산해봐. 아니면 또 동일 세 번이 아니면 매매와 임대차를 다 계산해서 곱해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그랬으니까 곱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정신줄 놓으시면 다 계산해놓고 막 곱하기 2를 혼자 소수 쓰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임대차는 계산 안 하는데 또 하고 계시고 입니다. 출전들이 얼마나 재밌겠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오지선 다 만들려니까 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덟 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 이제 여권사 이제 Y씨의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자 이제 중개 쓸 경우에 이제 조건 더 나올 거고요. 일방 당사자로부터 일방 그랬으니까 곱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다. 곱하기 하지 말고 멈추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을 여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뭐라고요? 그가 물게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입니다. 매매만 매매가 크게 나왔잖아요. 오죽하면 지집 팔고 지집해서 다시 전세 사니 게입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보수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건원 받았으면 소원 풀었잖아 게입니다. 임대차 계산하지 말어 이런 소리입니다. 계산해 갖고 받으면 겨드서 보낼 거예요. 초과 보수로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억 8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될 거니까 3번, 4번 아예 그냥 눈길 두지 말고 계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 요율을 보실까요? 가로 1번에 거기 있는 계입니다. 5천만 원 이상에서 얼마? 2억 미만. 그리고 이제 한도까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저 1억 6천만 원 넘어가면 80만 원 넘어가 계입니다. 아마 90 나올 거예요. 90에다가 저기 정답 2번 고르신 분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차가 태워 갈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한도액은 얼마냐 라고 해서 이제 1억 8천 그리고 0.5 근데 한도액은 80이다 그럽니다. 한도액은 80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뭐 어려운 부분은 아예 아닐 거니까요. 한도액도 계산할 수 있냐 그럽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아주 헷갈리니까 나중에 틀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8번에서 이제 1억 8천이면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이제 9개 라고 해서 뭐 3개 떨어지니까 18만 원 나오겠네 그럽니다. 여기다 이제 곱하기 얼마 0.5% 1000번에 5 세 개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하고 두 개 떨어지고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떨어지니까 바로 18만 원. 여기다 이제 5를 곱하기는 5, 8이 40이니까 4 올라가고 5일은 오니까 9. 요대로 이제 90만 원. 또 2번 딱 보인다고 철사방정을 떨고 그놈 고르시고 나오시면 이제 3, 3, 7 박수치고 계입니다. 근데 요거 요리에다가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한도에. 한도가 얼마라고요? 80입니다. 한도액이 80만 원. 한도액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넘어갔으면 비교했을 때 뭘로만 받는다고요? 그죠? 산출액이 아니라 그죠? 한도액. 한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거 받으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초과 보수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얼마라고요? 80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요거 받아.
거기다 또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에게 그랬는데 뭔 쌍방울 물어봤냐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쌍방이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 그랬으니까 여기서 멈추세요. 여기입니다. 괜히 또 계산해놓고 요것만 바로 곱하시면 비교 왜 안 하냐고 입니다. 한 대 80 있으니까 요것만. 정답은 바로 80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만 계산해야 되고요. 임대차 왜 계산해? 게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자, 9번도, 자, 9번도 이제 9번 이제 정답 없으니까 한번 잘 한번 보시고요. 자, 9번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YC의 소재. 여기도 이제 우리 법령에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 또 나왔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동일 3번이요? 아니면 동일 3번? 아니요. 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소재. 그 다음 이제 주택. 바로 X주택이 뒤에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도 쓰고 임대차계약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한 기회에 중개를 쓸 경우에 일방 당사자로부터 또 여기도 일방이니까 곱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저런 데다 꼭 동그라미 크게 놓고 나 지금 일방 계산한다. 갑자기 저거 생각 안 하면 곱하기 1을 해갖고 또 답이 보인다고 좋다고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계산해 놓고 어이없게 틀릴 겁니다. 그 다음 최고 한도액은. 자, 그러면서 이제 1번에 아까하고 비슷하잖아요. 1번 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갑은 매도하고, 아, 요거 이제 자, 임차, 아유, 잘못됐네요. 자, 매도인만 나와야 되고요. 거기 이제 임차인은 꼭 빼주셔야 될 겁니다. 저기 병이 바로 임차인. 여기 이제 매도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을. 보실까요? 매수인이 바로 임대를 하면서 근데 그 임대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병한테. 병한테. 자, 그러면 동일한 당사자에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딱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동일한 뭐라고요? 당사자? 아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중개사업을 맡고 동일한 기회에 맡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요.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을이 주인대에서 병한테. 그러니까 저 갑은 지금 자리 떠서 나간다는 겁니다. 더 큰 집으로 갑니다. 그럽니다. 이제 서울 갑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자, 임차를 안 하고, 자, 매도한테 임차를 안 하고, 누구요? 병한테 입니다. 요 임차는 꼭 없애줘야 됩니다. 갑 옆에, 매도인 옆에 임차인 빼고, 바로 병이 바로 임차인. 자, 그렇게 보시오. 그럼 이제 임대차까지도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곱하기 70을 할까요? 아니면 100을 할까요? 이것도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 갑자기 5천. 딱 5천 나왔네. 5천 나왔으면요. 우리가 미만 그랬습니다. 미만. 미만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이상이면 어때요? 그대로 그죠? 포함.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거 다시 70으로 곱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 5천만 원 이상이니까 100을 곱해도 되겠구만.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1억 8천만 원 또 한도액이 80이니까 그냥 80 나왔죠. 80. 그냥 이건 정말 암산으로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딱 나왔죠. 5천만 원이니까 요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0.4. 0.4. 자, 보증금에 해서 0.4니까 그럼 바로 54, 20개입니다. 20. 20인데 한도액 곱하기 2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20만 원. 그럼 한도액 안 넘었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그냥 20. 80에 20이니까 얼마다? 100입니다. 이건 정말 아예 그냥 계산기 아예 두들기지 않고 그냥 딱 발가락으로 정말 풉니다. 얼마? 세 번째 3번. 그래서 이제 우리 9번에 아래에다가 이제 3번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9번에 3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거 이제 정답이 좀 빠져 있습니다. 10번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요. 아마 가장 이제 우리 법령에서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복수 용도도 물어보고 통일도 물어보고 아주 중개보수는 아주 욕심쟁이들입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내갖고 시간을 엄청 빼앗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 2분 안에 풀기가 정말 어렵고요. 선생 보고 풀어봐라 그래도 1, 2분에는 못 풀 겁니다. 아주 시간 잡아먹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5분 만에 풀면은 이제 틀리셨습니다. 다른 문제 한 5개를 풀었을 건데 이 문제 때문에 그다 틀리면 이제 황당합니다. 좀 아주 환장할 일이 생기니까 함부로 덤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놈 아주 물귀신이요. 그러면 절대 그 문제 싹 피해가라는 겁니다. 저거 풀다가 5개 못 풀어. 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말 1차만큼은 아예 내가 풀겠다 못 풀겠다 딱 판단 나오면요. 그놈 풀고 나중에 저거 안 풀어 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열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이제 XC의 소재하고 있는 주택 면적이 여기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아까 90, 0.9, 3분의 1. 3분의 1이 벌써 이제 정답을 아예 알려주고 요놈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의 키입니다.
3분의 1인 건축물, 자, 주택 면적 2분의 이상, 2분의 미만, 그거 배웠잖아요, 얘기입니다. 그건 배웠는데, 요건 왜 응용 못하냐, 얘기입니다. 2분의 미만, 주택 부분 2분의 미만이면 뭐요? 주택 외. 그러니까 주택 외. 자, 왜 3분의 1에서 벌써 요율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저 아래다가, 저 3번 아래다가 이상한 요율. 이거 그러면 틀려, 얘기입니다. 이미 요율은 저 3분의 1에 있어, 얘기입니다. 3분의 1. 그럼 얼마래요? 0.9. 저 3분에다가 0.9를 써놓고 가야지. 뭐하러 저기 1번, 2번에 저효율을 보냐고 얘기입니다. 이거 함정. 함정에 푹 빠져갖고 내년에 또 와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3분의 1은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우리 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또 곱하기 2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 옆에 또 을도 있을 건데, 얘기입니다. 자, 매도 매수인. 근데 매도인에게만 또는 임차, 여기는 매수인에게만 한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는 보호수, 그리고 곱하기 1을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이제 계약 조건을 보실까요? 자, 먼저 계약 당사자, 그게 아예 동일이죠. 매매 계약도 갑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그 갑을.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원. 이제 요 1억 원을 가지고 저기 아래에 가셔가지고 1번 매매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들어갔네. 요율 0.5원에 50만 원이네. 왜 이렇게 10대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고 풀고 계시면 에이 바보 그럴 겁니다. 이 바보 내게 넘어갔니 이럴 겁니다. 그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니? 그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쉬울 거 아니요. 그입니다. 좀 아직 문제가 쉬우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꼭 기하시고요. 함정에 빠진지 모르고 그냥 하나가 맞췄다고 좋아라고도 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틀렸네 이럴 겁니다. 꼭 내담만 피해가 그입니다. 그래서 0.5 아니고 여기입니다. 저기 3분의 1을 보라고 3분의 1 그입니다. 그럼 얼마나 0.9.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아예 저 3분의 1을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요율 주니까 요율을 랠름 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 50만 원 개입니다. 0.9니까 90이구만. 이것도 뭐 전자계산기 들 것도 없구만 개입니다. 근데 가로 2번 보실까요? 저기다 이제 4번 고르신 분 또 교도소 가야 되겠습니다.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입니다. 먼저 매매계약에 대해서 합의된 보수가 합의된 보수.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냐고. 초과하면 어디 간다? 자, 금중이 세 번째, 그죠? 교도소. 1학년 일반에 입학하십니다. 그입니다.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고.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갱친문 하나 더 만들라고. 그입니다. 자, 4번 하나 더 만들어갖고, 5지선 다 못 만드니까 그걸 만들라고 한 거지, 그걸 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금쟁이다. 그입니다. 당신 이제 교도소 갈 가능성이 엄청 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아예 그냥 90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곱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임대차는 계산할 것도 없고요. 그 가불이 또 그 가불이니까. 그입니다. 그럼 3천에 30만원, 뭐 6천에다가 0.4, 24만원 보태지 마르게 됩니다. 암산 빠르다고 또 5번 이러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중개 보수도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138페이지에서 이제 OX 체크 한번 잘 보실까요? 자, 특히 이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1번.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정말 너무 똑같고 의심이 안 가니까요. 1번 맞았네. 뒤통수 맞았네. 견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보수는 발생. 청구가 아니라 발생. 오자마자 이마박에서 발생. 꼭 확인 설명처럼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갖고 뒤통수에서 청구. 빠이빠이.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때 덧내놔.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 우리가 정지 조건부를 아니까. 저는 중개보수도 어려운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자꾸 어려워요. 그입니다. 뭐 기정조나 앞글자 맨날 따고 그입니다. 자, 먼저 거래가 성립하면은, 자,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하면 발생한다? 아니다. 오자마자 중개 계약 때. 중개 계약 때 발생합니다. 이미 오자마자 중개 계약 때 발생. 발생은 했지만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지 조건 멈춰 있으니까. 먼저 계약이나 성립시키고 달라고 해라 그럽니다. 보조 달라고 옥상으로 바로 끌려갈 겁니다. 거래계약이 성립했을 때 청구.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하면 청구지 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다 끝나갖고 발생하냐고. 오자마자 이마박에서 중개 하나 발생,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중개보수는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성립은 했는데 청구는 안 돼. 청구는 언제? 거래 성립 때. 거래 성립 때.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청구한다. 발생에다 맞으려면 중개계약 때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이건 주택 외인데 저는 외에다가 꼭 동그라미 크게 넣으셔야 되고요. 주택 외의. 자, 임대차 계약을 주택의 그랬으면 모를 겁니다.
근데 그것도 협의도 말이 안 되고요. 시도의 절이니까 박스 있어. 그입니다. 자, 주택 외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면은 0.8 내에서 협의로 받는다. 0.8이도 아니다. 아니다. 주택 외에는 0.8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없다 그입니다. 0.9. 0.9라고 해야 된다. 협의는 맞는데 0.9.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요율. 그냥 나는 0.9요. 라고 해서 깨알같이 써놔도 괜찮으니까 0.9 내놔. 그래야 됩니다. 나 월세 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중도금을 받고 그럼 다 안 받았네. 중도금 다음에 잔금 있잖아. 그입니다. 중도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를 한 경우 전매 중개한 경우에 총 분양 대금에 총은 잔금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다가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아주 짭짤했겠네. 합산하여 다 합쳤네. 합산하여 받는다. 다 합쳐서 금액이 커졌네. 초과보수로 교도소 가겠네. 그입니다. 거래 당시. 거래 당시에 금액, 계약금 중도금 받았으면 고까지, 프리미엄 받았으면 고까지만 합하라는 겁니다. 잔금 합하지 말어, 기하셔야 됩니다. 합하면 교도소요, 게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까요? 동일 세 번 나올 거고요. 하여튼 어느 문제지, 아직 뭐 출제는 안 됐는데, 동일 딱 두 번 나오고, 매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을 나와야 된다고요. 자, 정말 손가락을 세갖고 세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째 문장이 짧어, 그러면 두 번 나오나 봐. 게임다. 자, 먼저 동일한 종계 사물 물건 맞고요. 동일한 당사자. 특히 이렇게 동일한 당사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가불이 또 그 가불. 그래야 되지. 가불, 을병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그리고 매매와 정말 동일 세 번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중개를 했을 때 기업공사는 전세 중개보수만을 자선사업하시네 조만간에 문 닫겠네 중개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기입니다. 뭐, 여긴 전세요. 매매지.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확인은 누구? 예치는 누구? 근데 쌍방이냐? 그입니다. 그럼 중개보수고였지? 실비. 실제 비용 쓴다는 실비는 쌍방에게 각각 청구한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일방. 일방입니다. 일방. 확인은 매도인한테. 임대인에게.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는 매수인에게. 아니면 또 임차인에게.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방에게 청구의 요기입니다. 오버 X. 뭐 교환은 뭐 굳이 볼 건 없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각각에 적용한 금액을 그럼 두 번씩 계산하냐 3억 4억 각각을 적용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저 큰. 자, 큰입니다. 적은 그래도 안 되고요. 평균 그렇게 노션 문제 내봤습니다. 저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국어 아예 그냥 무조건 문장을 아주 심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소설 엄청 잘 씁니다. 시험장에서 조심하세요. 여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무조건 의심부터 하시면 이제 시간 세월력을 다 가버립니다. 쉽게 주는 문제가 거의 반은 차지하니까 꼭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고 얼른 다음 문제 풀러 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7번 나왔네요. 중개될 사물의 소재지와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소재지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될 사물 저기 대전에 있고 그다음 중개사무소는 세종시 있고 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근데 중개될 사물 또는 주택 소재지 중개될 사물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중개 사무소 정말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 그 정도로 중개보수는 사무소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무소 안 따라가면은 액자를 17개 정도 사야 될 겁니다.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서울부터 뭐 아예 그냥 광역시 또 6개 특별자치시 세종시 저기 특별자치도까지 갖고 팔도 라면도 있을 거니까요. 이러면 황당할 겁니다. 아주 그냥 시도마다 다 걸어놔야 되겠네. 그입니다. 복잡해요. 그입니다. 중개 사무소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X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 해보실까요? 자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차임 있으면 월수를 그럼 2년이라고 24를 곱했니? 5년이라고 60을 곱했니? 그입니다. 얼마요? 100 아니면 70. 70 옆에는 꼭 뭐가 있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 이하 그래도 안 됩니다. 자, 5천만 원 안 들어가게 됩니다. 5천만 원 나오면은 그냥 곱하기 100 해서 아까 해봤잖아. 가. 그대로 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볼까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확인. 확인. 누구 집을 확인했냐? 등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은행에게라고요. 청구한다. 그죠? 누구? 그죠? 매도인. 이전. 이전.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협회도 이제 한 문제 우리 작년도 무슨 세 개씩이나 나왔는데 중개보수 나올 걸 그냥 아예 협회에다가 몰아서 내놨는데 올해는 절대 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39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 우리 단체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시험 합격하시면 내가 중개업 안 해도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뭐가 좀 나와 있나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단체니까 요 협회도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만 소속이나 임원이나 사원은 아예 협회 가입도 안 됩니다. 개업공인사만 협회 가입할 수 있다. 우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 대마로 저기 국회도 쳐들어가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들의 이제 권익을 좀 옹호한다, 좀 보호한다입니다. 중개보수나 좀 올려보지 계속 그냥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이렇게 이제 설립, 요 설립 절차가 시험 문제 지금 계속 나옵니다. 설립하는 절차, 야, 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하면서 4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을 건데 여기다가 자꾸 내니까 뭐 300 나오고 600 나오고 100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억력 디귿 해가지고 한 두 번 네 번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정관이 뭐냐고는 우리 보통 법인은 회사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한대요. 첫 번째 단계가 얘가 법인이니까 그입니다. 그러면 회원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될 거고요. 몇 명 이상이 여기입니다. 몇 명 이상이 먼저 서명 날을 해야 되냐고. 몇 명이래요? 300입니다. 300. 요건 이제 아예 300명 이상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아예 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300명 이상이 나 먼저 이제 작성해서 그리고 동의를 저렇게 정관 만듭시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하나 설립합시다. 그러면 뭐 1조부터 2조 쭉 해 갖고 정관을 만들어서 서로 사인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관 작성. 근데 이 정관을 국장한테 승인받으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뭐요? 그니까 창립총회 총회입니다. 총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보통 이제 회사도 뭐 총회를 개최한대요. 그니까 뭐 임원들 뭐 사원들 다 모인대요. 총회 바로 동의를 얻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체 얼마. 여기다 기억.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하고 도에서 얼마. 그 기억량 디귿 해갖고 하다 우리 공단 쪽에서는 이런 숫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입니다. 여기서는 얼마라고요? 600. 자, 거리정보사 합쳐 500조 생각날 건데 600. 딱 따블역입니다. 6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골고루인데 바로 서울에서는 얼마래요. 서울에서 몇 명.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서울에서만 600을 다 모아갖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얼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광역시나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거리정보사 합쳐 2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광역시 6개. 그 다음에 또 8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특별자치시도 들어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몇 명 이상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몇 명 이상이 바로 이제 여기에 600명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의 동의를 달라라 그입니다.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저 뭐 광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700이요 그입니다. 요 숫자도 넘어가는데 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돈 얼마라고요? 저기 이제 그림보사자 그죠? 30도 있는데 20입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는 전혀 뭐 계산을 아예 해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100까지는 어느 정도 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기억하고 요 정도 오면은 요놈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다 기억년 디귿 해갖고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여기 디귿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0명 안에는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도에서 얼마 모여서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과반수입니다. 600명이면 301명의 동의를 얻어라. 게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랬는데 여기다 걘 또 협회는 허가받는다, 등록한다, 신고한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규정에서 제일 규제 중에 세다 뭐 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이거 다 무효입니다. 등기도 못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어디 그냥 시도지사 등록한 적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관리할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서식 하나 있습니다. 그거 써내면 네. 그리고 네 번째 법인이니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등기.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뭐한다? 성립한다라고 협회가 성립하려면 뭐한다고요? 등기계입니다. 뭐 그 어렵다는 15회도 인가받으면 설립한다. 설립한다.
자, 성립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설립이고 요놈이 성립. 등기를 성립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지부 그리고 지회계입니다. 우리 단체 나중에 실무교육도 연수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잖아. 대학은 많이 안 하고 공기업은 아예 없고 자, 그러니까 지부지 한번 찾아봐 하겠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부는 어디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회는 그러니까 시도인지 시군군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부는 어디라고요? 시도. 자, 시도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지은은 어디라고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입니다. 아주 넓게 넓게 자,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도 서울시 지부 경기도 지부계입니다. 저기 제주도 지부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시나 그리고 군이나 구계입니다. 서울에 25개 구의 지회라고 해서 이제 지회가 있을 거니까 요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사후에 그리고 사회 여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인가 아니요, 등기 아니요입니다. 뭐 제재도 없어, 관심도 별로 없어.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신고만 해줘.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가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 요 감독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제 규정은 자, 공제 규정을 바로 이제 재정이나 그다음 변경 같은 것은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자, 변경은 국장. 자, 이 정도는 이제 잘 알 거니까 우리가 보통 공제 많이 가입한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서 바로 공제 가입 이런 거 배우셨나요? 그입니다. 바로 이제 버스도 공제 조합이 있는데 우리도 공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재정 변경은 누구요?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로 이제 승인을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공제료 많이 받으려고 하면 국장이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책임 준비금 아마 또 내볼 것 같습니다. 책임 준비금, 요 책임 준비금의 바로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공제료 198,000원 받을 건데 요거를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쌓아놔야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당장 돈 찾으러 1억을 10억을 찾으러 오니까요. 회사 대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놔둬봐.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지 돈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업들이 사업을 칠 건데 좀 싸놔라. 가서 사업을 하긴 하라는 겁니다. 어디 투자할 때 쓰면 투자해라 돈 벌어라. 대신에 적립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총수입액의 100분의 12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총수입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제료. 왜냐면 좀 이따 바로 보겠죠. 뭐 실무교육 13만원 받지, 연수교육 8만원 받지, 직무교육 한 3-4만원 받지. 그러면 그 수입이 꽤나 많을 거라는 겁니다. 총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좀 그런 거 어려웠을 겁니다.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 그러니까 여기다 총 그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수입액. 또 내볼 만합니다. 수입액의. 그리고 100분의 얼마라고요? 이제 퍼센트를 바꾸죠. 바꾸려나 10. 여기다 50이라고 하려나 20이라고 하려나 이상 또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을 적립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또 책임 준비금의 사용. 이 사용은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또 금융감독원이 나오려네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제. 자, 공제 사업에 이제 검사합니다. 돈. 공제 사업에 검사. 네, 검사. 돈 검사는 국장, 국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맨날 도로 깔고 어디 그냥 건설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라고요? 또 우리 이상한 장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가 금감원 그러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금융, 자, 금융감독원의, 요 감독원의 누구라고요? 장, 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그냥 뭐 시정명령, 이런 시정명령. 어차피 똑같은 그냥 시정명령하고 바로 개선명령. 근데 요 개선명령이 바로 이제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 개선명령이 내용이 두 번씩이나 합니다. 두 번씩이나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조심하시고. 또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건너뛸 것 같고. 자, 먼저 자, 협회 임원들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아예 잘라라, 해임해라 라고 시정. 협회 시정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조금 약하겠죠. 전말 때 개선하세요 라고 개선 명령을 내릴 건데 요것도 누구라고 요 금융감독원장 그죠. 헷갈리면 안 되고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바로 여기 장관이 바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세 번,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저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자, 국도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이제 언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며칠 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지체 없이 이렇게도 내봤고 뭐 7을도 내보고 막할 건데 여기 이제 언제가 맞을까요? 여기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근데 지체 없이 대신에 여기다가 7을 이렇게도 내봤고요. 뭐 15일 같은 것도 내본 것 같은데 아니고 그입니다. 지체 없이 뭐 보고 자, 보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요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바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근데 여기는 이제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 아니면 협회에다가 뭐 한다고요? 둔다. 이렇게 둔다. 둔다라고 해야지. 둘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둘 수 있다. 저기 정책심의원회, 이제 위원회, 그 두 개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시험과 관련된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위원회하고 비교를 좀 잘 해보시라고 합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걸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둬라. 돈하고 관련되니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반드시 옆에다가 필수적으로 두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다. X. 요 놈이 둘 수 있다. 그렇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숫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작년도 이제 여기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 요 놈에서 냈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있니 없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바로 나올 줄은 몰랐구만. 그입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자세히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할 건데 몇 명? 그입니다. 몇 명이냐? 19명. 19명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인원이 있을 건데 바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얼마라고요? 19명. 19 순위라고 씁니다. 19명 이내로 바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바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 위원장에다 차관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입니다. 뭐 술자리 같다고 했습니다. 네가 해봐라. 그입니다. 부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요. 근데 정책심의위원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봐 7명 이상에서 11명.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다는 겁니다. 꼭 여기다 부위원장 있는 것처럼 하고 작년도에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위원장 한 명 있을 거고 부위원장 있을 건데 뭐라고요? 네가 해봐. 호서. 꼭 옆집 아저씨 이름 같은데 호서. 서로 선임한다. 여기입니다. 상호할 때 그 호자가 있을 겁니다. 한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선임한다고 했을 때 호서. 호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차관. 아주 주책 맞으시네요. 그거는 정책심의원의 바로 위원장이 차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또 없습니다. 여기는 맞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부위원장이 없어. 여기는 있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부위원장은 바로 여기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없더라. 여기는 있더라. 또 간사석인데 여기는 간사석이야 다 있는데 여기는 간사만 있네요. 여기입니다. 이제 간사는 안 냈을 건데 간사가 정말 간사스럽다고 했습니다. 간사 여기 있는데 여기 서기가 또 없고 여기입니다. 이건 안 냈었고요. 바로 이제 간사. 그리고 서기, 자, 위원장, 부위원장을 좀 도와줄 사람이 바로 간사서기. 여기도 반드시 둔다 하게 됩니다. 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임기. 자, 임기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얼마래요? 욕하지 마세요. 2년계입니다. 2년계입니다. 자, 2년. 아주 전년은 아니고요.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네, 연임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꼭 숫자를 보시라고 합니다. 몇 번에 하나 여기입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뭐 1회입니다. 1회. 자, 1회에 하나여. 1회에 하나여만 뭐 한다고요? 연임.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다 해서 4년. 4년이면 죽을사자 죽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예 눈 뜨고서는 절대로 4년. 다시 환생하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일단 생전에는 4년이면 끝이여.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위원들이 있을 건데 위원들 계입니다. 그럼 이제 회장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사회가 선임하는 바로 위원 중에서도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소속에서도 가능할 거고 뭐 여기도 뭐 부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 다 가능한데 심하게 볼 건 아니고 그리고 공제사업에서 5년 이상 경력한 경력이 5년 상당히 깁니다. 5년 자주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위원이 위원 여기 19명 중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니다. 그리고 약간 저기 이제 정책심의원하고 약간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 공단 같은 사람들 여기는 좀 들어있고 자 시험이니까 입니다. 그리고 협회도 아예 들어있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도 조금 들어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좀 공통인 것 같고 자 그렇게 심하게는 거기는 안 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재 보고, 자, 협회 한 문제. 자, 먼저 139페이지에서 이제 협회 성격도 자꾸 냈었습니다. 영리여, 비영리여. 그리고 사단이여, 재단이여. 여기다 무슨 조합이다. 그리고 조합은 돈 벌라고. 그입니다. 조합은 바로 합유처럼 돈 벌라고. 우리가 조합 설립한다. 돈.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협회 성격에서 민법상 법인, 그러니까 등기에서 성립하고, 그리고 공법인 그러면 안 됩니다. 협회는 국가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협회가 뭐라 해도 저기 귀등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옥상에 안 끌려가요. 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단체입니다. 이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재단 X, 조합도 X입니다. 조합도 X라고 하나 더 써놓으실까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시험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 조합이요? 하여 협회가 돈 더럽게 밝혀도 시험용은 돈 안 밝힌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비영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이 바로 인가, 그리고 등기가 성립. 그 설립받고 성립받고 자꾸 시험 문제 내내 그입니다. 저기 절차 알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개업만 협회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고, 자꾸 회비 내라고 자꾸 그러네요. 그입니다. 회비가 있다가 없다가 요즘 또 50만 원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입니다. 마린이 우리 절차 보실까요? 정관 작성할 때 얼마? 300. 그럼 이제 창립총회 동의 더블로 바로 모여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지킬 거니까 더블로 모여봐. 더블이 얼마래요? 600.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100명. 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6개, 8도 다 들어가고요. 20개입니다. 600, 100, 그리고 20. 경례는 디귿해갖고 쇼머니 냈었다. 그 다음 인가, 국장한테.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성립계입니다. 이렇게 법인으로 태어나다니까 등기. 등기가 자연인 법인하고 달라서 법인은 무조건 등기로서 저것이 사람인데, 권리금으로 얻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태어나면 바로 권리금으로 얻고 자연인은 그입니다. 지분은 어디라고? 부도. 어디요? 광역시나 도. 그 다음에 지회는 어디고요? 시군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단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할 거요.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협회 업무인데 회원. 자, 1번. 그리고 3번, 4번, 6번. 다 회원 그입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아니다. 그입니다. 협회 업무. 약간 뭐 작년도에 언급을 했었고요. 별로 안 중요한 대기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공제사업. 공제사업에 바로 승인. 누구? 국장.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박스. 책임준비금 뭐라고요? 총이 아니라 공제료. 하여튼 저렇게 총수입액 말고 그입니다. 100분에 얼마다? 10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적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 공제사업이 돈인데 돈검사.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감원. 그러면 오히려 귀에 쏙 들어오고입니다. 하도 그냥 줄여갖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금융감독원인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해봐라. 그리고 뭐해라? 시정해봐라. 요 개선명령 저 6개가 자꾸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냥 박스에 4개가 있었는데 4개 다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 무슨 뭐 양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게입니다. 하여튼 협회 보고 잘해봐. 게입니다. 저렇게 25회, 29회 때 두 번씩이나 나왔네요. 게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3개권 아예 안 내고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 내본 적은 없는데 국장. 그 다음에 실적 언제 공시라고요? 3월. 예전 정말 2월이었습니다. 2월은 28일밖에 없어. 4년마다 29일 와. 자, 이러니까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그럼 길게 줄게. 3월 바로 31일까지 있을 거니까 500만 원 약 과태료가 나옵니다.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실적 공시. 돈 쓰고 얼마 남았니? 그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말 중요하다.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둔다. 나 뭐 중간에 아예 뭐 속이지 않을 거니까 저기 끝에 둔다. 둘 수 있다. 이러는지 보고.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요? 19 개입니다. 19 순위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임기 몇 년이라고요? 자, 2년 하다 호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141페이지에서 이제 주도감독 누구? 오르지? 국장. 그러니까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다 국장입니다. 신고 귀찮은 것은 저 아래 것들한테 맡겨놓고 국장이 깨돌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지도감독은 지원자 다 하고 저 국장은 욕심쟁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 협회 설립할 때 뭐 인가. 지부지회에다가 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도 자꾸 냅니다.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재정 승인. 다른 용어도 쓸 때도 승인.
그 다음에 지부지연은 뭐라고요? 제일 간단한 절차 신고입니다. 서류만 딱 집어던지면 알았어. 시도지사가 알았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알았어. 그리고 자꾸 흔드는 것은 네, 국장. 저 그때 감독은 국장. 그 다음에 검사. 공제사업의 검사. 그 다음에 보고 지체 없이 저걸 또 7일 내갖고 헷갈리게 해놓고 왜 틀렸니? 아주 이것도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인가 봅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제 그 가로에 한번 자 숫자, 이놈 숫자가 정말 자꾸 나오니까 한번 숫자 잘 쳐볼까요? 나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자 정관 작성인데 정관할 때 기억은 몇 명이래요? 300여 개입니다. 300. 그럼 4번, 5번은 눈길 두주지 말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그다음에 자 님보 보실까요? 그다음에 창립총회 님번에는 더블로 모여라. 얼마? 600. 500이 생각나면 안 돼. 그러면 거리정보 사업자요? 3번 떨어졌네. 1번, 2번 아니면 답이네. 디귿은 보지도 말어. 게입니다. 한번 디귿 보실까요? 먼저 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명 이상? 100. 볼 필요가 없었고 이제 마지막에 답 나온다. 게입니다. 사업자가 또 주책맞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자, 그때 볼까요? 이제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각각 몇 명이라고요? 20.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입니다. 1번. 그입니다. 요 정도는 발가락으로 풀어야지 이걸 또 헤매고 계시면 안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2번하고 3번까지만 딱 요 정도만 잘 풀어보면 협회도 많이 도움되고 죄다 그냥 옳은 거 해갖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 먼저 옳은 거 한번 1번 보실까요? 저 100번에 100 이상. 요것도 이제 한번 틀리게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정말 100번에 100 이상은 어디를 가도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풀로 아주 만땅으로 하여튼 언제든지 돈을 다 내줄 수 있도록 협회야 돈 좀 가지고 있어라. 그입니다. 하여튼 협회는 있는 거 돈밖에 없나 봐.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그러니까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의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이 정도로 해서 유지를 하라. 응? 그렇죠? 100분의 100 이상. 그렇죠? 이상으로. 맞았죠? 그러니까 이놈이 바로 맞았다. 옳은 건 바로 1번이 나왔고요. 그러면 2번부터 왜 틀렸대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2번. 근데 창립총회입니다. 정관 넘어갔습니다. 바로 2번.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이라고요. 300인이 아니라 얼마? 100. 100입니다. 300은 정관 작성할 때 300을 받잖아. 여기입니다. 2번은 틀렸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협회는 시도에다가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시험 문제가. 근데 반드시 두어야 하나? 맞았습니까? 틀렸죠. 그리고 정말 여기도 시를 또 그대로 뺐습니다. 기출 문제가.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입니다. 둘 다, 그죠? 둘 다 두어야 하는 거 아니고 두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입니다. 국가는 관심 없어. 그입니다. 뭔 또 두어야 하냐고 그입니다. 이건 완전 소설이구만. 3번은 X 그입니다. 그리고 4번 해볼까요? 자,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 궁금해. 7일 목 부르지겠네. 바로 자,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을 때 보고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다? 지체 없이. 근데 이게 제재가 없습니다. 옥상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궁금 엄청 하대기입니다. 국장 성질 급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4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저 5번에 보실까요?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사단법인 잘 나갔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근데 설립 허가주 일치한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어째 잘 나가더니 저기 끝에 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뭔 허가냐고 인가. 허가보다 더 세게입니다. 인가주의 아예 인가 받으면 모든 게 무효역입니다. 인가주의지 허가주의 아니요. 차라리 뭐 신고해라고 해라 말도 안 되지 게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볼까요? 협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이런 문제 많이 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 그 볼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그렇죠? 맞죠? 아까 저기서 7일은 틀렸다고 4번 지체 없이 맞네요.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았죠? 기억은 맞았나 봐.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가는 저 4번, 5번 저놈들은 틀렸나 봐. 그럽니다. 눈길도 주지 말고 자, 이번에 이제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근데 등록관청에 부도났다네.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요? 어디요? 시도 5개입니다. 그게 또 니은 맞았네. 그럼 답이 1번입니까? 그입니다. 아니요. 니은은 틀렸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보실까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잘 나왔죠. 근데 연임할 수 있다. 이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천년만년 계속 해먹었네. 그냥 연임한대요. 그죠? 1회에.
정말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아주 뒤통수 딱 맞고 저기 2번이 답이라고 좋아하라고 또 체크하시고 나 2번을 콕 찍는 순간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나 디귿번 틀렸네요. 1회. 1회 하나요. 이렇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냥 연임할 수 없다만 내봤습니다. 1회에 하나요. 연임을 할 수 있다. 횟수지 않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요. 4년이면 죽는다고 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자, 금융기관에서 이것도 우리 기초문제 임원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도 되고 금융감독원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하게 봐서 1번 뭐 이런 문제 답을 뭐 키를 주지는 않는데 바로 답은 3번 지금 아니역입니다. 자, 2번처럼 보이는데 3번이 정답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4번 뒤에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뭐 교육 이런 쪽은 계속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공인사법은 이제 부분 협회는 뭐가 중요하고 교육은 뭐가 중요하고 다 따로따로 너무 그냥 막 책이 없이 거의 마음기를 해야 되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자꾸 협회가 안 되네. 그러면 그 협회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꼭 전체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